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조사 결과 시공비,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는 고작 9%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의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는 대책안으로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의대 방더마크원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며 영등포구청의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 여부는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 확보가 되면 아파트 건축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의대 방더마크원은 토지 확보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국유지, 공유지가 전체 32%가 넘어 감정가로 매입이 가능하므로 토지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